안녕하세요. 식장 산에 왔습니다. 어머니랑 같이 왔는데 벚꽃이 활짝 펴서 조금 찍어 드릴게요. 저는 여기 주차장에 주차를 좀 하고요. 여기 세천 생태공원으로 되어 있죠. 아주 활짝 폈어요. 와, 이제 4월 1일인데 와, 정말 활짝 폈어요. 그리고 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뭐 길가에도 차를 주차할 정도로 엄청나요. 음악이 좀 노랫소리가 들리네요. 여기서 자리를 잡았는데 손 하나 한번 흔들어주세요. 괜찮아요? 좋다고 하네요. 돗자리를 깔고 과일을 좀 까먹었어요. 조금 주변을 더 찍도록 할게요. 와, 진짜 벚꽃 피고 노랫소리 들리고 한가롭게 이렇게 지내니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. 물론 이제 감기가 조금 안 나서 가지고 약을 좀 먹고 있는데 곧 낫겠죠 뭐. 목소리도 좀 좋아졌고. 여기 저 식장산 호떡, 여기도 장사 잘 돼요. 커피점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데 줄을 섰네요. 여긴 보리밥집. 이쪽에 입구 쪽에 한번 가볼까요? 주차장이 더 확대돼가지고 이쪽까지도 주차하시면 돼요. 아유, 차가. 거기에 주차장이 넓게 되어 있어서 아 여기도 활짝 폈네요. 봄마중 숲속 음악회 음악회를 했나봐요. 와, 진짜 벚꽃 속에 들어오니까 눈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. 뭔가 망나니처럼 뛰어가시는 거구나. 와, 정말 예쁘네요.
그러니까 기대고 뭐 이렇게 이 주변까지만 찍도록 할게요. 이렇게 해서 이 주변까지만. 와, 멀리 갈 것도 없네요. 그냥 주변이 다 벚꽃이니까. 아이고, 대단해요. 개나리도 피고. 이쪽을 예쁘게 이렇게 해놔서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이죠. 가족들이 와서 좀 쉬었다가도 될 것 같아요. 화장실 좀 들려야 될 것 같은데. 차가 막혀가지고 못 올라가네요. 그렇게 해서 세천공원하고 식장산 입구를 좀 찍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토요일 오후 즐겁게 보내시고요. 여기서 촬영을 마치도록 할게요. 어머니랑 조금 쉬다가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감기 걸려서 걷는 것도 힘들어요. 마감하겠습니다.